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월, 화, 수에는 이정열 전문가님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님 두 분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또 꼼꼼하게 봐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검색쓱입니다.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쓱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도 있는데요.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역시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 커피 교환권이 있습니다.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비상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들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정열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김용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로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요일의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그리고 김용민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오늘의 와감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을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도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까지는 4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 후반에 환율 반등과 함께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또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2250선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0.56% 하락을 하면서 2237선에서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장중에는 매수를 하다가 장 후반 들어서 매도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13거래 연속 매수를 했고 오늘은 2차 전지주 위주로 많이 담아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700선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역시 낙폭을 확대하면서 1% 가깝게 밀렸고요. 690선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수급 흐름 보시면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홀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 2차전지 소재주 위주로 집중적인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아무래도 영상 콘텐츠 관련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넷플릭스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규 가입자 수도 시장 예상치보다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국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오늘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급등을 했습니다. A스토리가 10%, K스트가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증가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특히 양극재 업체들이 미국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포드의 양극재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11% 급등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관련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카카오 사태의 재발 방지책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부가 통신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데이터 이중화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데이터 관련주들 플랜티넷과 인성정보는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일부 섹터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반도체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주가도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간접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규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간밤에 미국 9월 산업 생산 지표가 네.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전월보다 0.4% 증가한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5.3% 증가한 수준입니다. 제조업 생산이 0.4%가 증가가 됐고 광업 부분은 0.6% 증가, 그리고 유틸리티 생산이 0.3%가 하락을 했습니다. 9월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80.3%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가 80% 정도 수준이었는데 상회를 한 겁니다. 역시나 이제 경기 흐름을 견고한 경기 흐름으로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지표였는데요.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일단 지금 시장 관심이 영국발 리스크 여기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영국이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들 시장의 포커스가 거기로 집중되고 있다 보니 경기 흐름, 보통 이제 양호한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 시장이 악재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뉴욕 증시는 영국발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파운드화 강세보다는 좀 유로화 강세가 좀 특징적이긴 했었는데요. 달러화 약세를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유로화하고 파운드화. 파운드화가 달러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 달러라든가 파운드 그리고 유로 좀 대치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도 달러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아직까지는 한쪽으로 힘의 추가 무게가 완전히 쏠리거나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인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 긴축 기조에 대한 이벤트들이 오늘하고 내일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달러의 흐름들이 약세에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방향성들 같이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네. 주택 가격 지수가 2020년도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과거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 코어 CPI 지수가 발표가 됐을 때 이 렌탈비가 주거 비용이 좀 높게 나오면서 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다.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에서 정점이냐 아니냐 이런 가불론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비가 좀 낮게 나오는 것들이 확인이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정점이 맞았던 것 같다라는 데 무게가 좀 실릴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11월에 FOMC 금리 인상을 하는 것들이 75BP 인상을 안 할 것이다. 정책을 좀 선회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섣부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유럽의 천연가스도 10% 급락을 했고 유가도 3% 가까이 좀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가 정점론에는 더욱더 힘이 실릴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회복을 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퐁당퐁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상승을 하면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으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오늘도 역시 장중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정들이 좀 대기되어 있는데 달러 강세가 트리거가 될 것이냐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일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일 금일 수요일 밤에는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시카고 연준 의원의 위원회 총재 연설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9월 경기 선행 지표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 필라델피아 뉴욕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FOMC 블랙아웃을 앞두고 이 외에도 많은 지표들이 좀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고 경계는 계속하자 이렇게 좀 설명을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표들이 발표되면은 노란톡방 안에서 새벽에도 분석을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전달 드리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 국내 증시 장중에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달러의 방향성들 잘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 변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위원들의 발언이나 경제 지표들 나올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잘 살펴보시면서 연준의 정책에 어떤 영향 줄 수 있을지 또 시장의 해석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섹터 굉장히 뚜렷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뭐 시작은 양호하게 흘러갔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 북한이 지금 재를 뿌리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오늘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매도 주체입니다. 매도 주체가 어디였느냐. 근데 개인이었거든요. 장 초반에는 매수세를 보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나왔다. 이거를 이 시장이 그 장기간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거든요.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는 본점 심리가 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이 개인 물량이 빠져나가야지 이제 메이저 수급이 붙는다는 점. 이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오늘 주도했던 섹터를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은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이중화 입법 수혜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간 선거를 3주 정도 앞당 남겨놨는데요. 지금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에 대해서 국내외로 굉장히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 현재 ARA 감축법 법안에 대해서 그 특히 전기차 쪽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이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지금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이 2025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는 이제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차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 법안 통과된 8월부터 굉장히 많이 눌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제 장 마감을 하고 이 주한 미 대사가 한 가지 그 해결 방안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배터리 핵심 광물은 미국 그리고 미국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그리고 가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비율은 2024년에는 50%, 그리고 2027년에는 80%로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IRA를 통해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즉각적으로 주가에 좀 텐션이 붙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일단 배터리 쪽은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결과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좀 주가가 눌릴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추세는 저는 좋아 보이고요. 추가로 3주 뒤에 이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이 IRA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이중화 이 수혜주들입니다. 그 카톡 먹통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쪽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따져보자면은 테마가 네트워크 SNS 보안, 뭐 사물 인터넷 이 시스템 통합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 관련들이 폭등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 쪽이 워낙에 하방에 깔린 상태에서 테마가 붙다 보니까 전부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옥석가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는 이 수혜를 받을 게 어느 종목이 될지를 좀 잘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전 국민이 사용하는 SNS를 단기간에 다른 앱으로 바꾼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바꾸셔서 또 적응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이중화법 테마가 지속될지 좀 저는 의문이 있고요. 네. 소프트웨어 섹터 자체는 어쨌든 점차 개별적인 이슈로 디커플링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테마로 보기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어떤 내용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또 시장에서 두드러기였던 두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오늘 밤에 테슬라의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와 함께 또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보시고 데이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테마가 아니라 좀 개별 내용을 잘 확인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다양한 관전평들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크호스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공략주는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찍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리뷰를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로보티즈 10월 6일에 제가 공략주로 안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이전에도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주종 흐름들을 받았고 제가 알려드린 그 매수가, 매수가를 21,000원에서 23,000원 수준으로 좀 알려드렸는데 네. 매수가 상단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돌파 흐름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까지 금일 도달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10월 6일에 공략주로 안내 드린 이후에 바로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서 10월 13일에 22,25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터치를 해준 건데 이전에는 25,000원에 뭐 한 두 호가 100원 정도가 모자라면서 터치를 못했는데 오늘 터치를 해주면서 대략적으로 한 12%가량의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요.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자리라고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에 따라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21선 아래에서 한 24,000원 부근에 21선에 좀 지지를 오늘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이 24,000원 부근들을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25,000원을 돌파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줄지 아니면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재차 반등이 나와줄지 결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0원 부근들 단기적으로 내일 시장에서 좀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대략적으로 좀 축소로 시키시고 그리고 하단에서 내려왔을 때 제가 제시를 해드린 게 20,000원, 23,000원 수준입니다. 그 구간에서 저가 매수 다시 하셔가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또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5,000원 돌파를 하면은 2차 목표가를 제가 27,000원 잡아드렸는데 2차 목표가까지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로보티즈가 현재 약 12%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1차 목표가였던 25,000원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2차 목표가 27,000원 유지한다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만약에 하락을 해서 24,000원이 이탈되게 되면 매도를 했다가 아래에서 다시 잡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흐름 보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보티즈에 대한 수익률 리뷰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기준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선물,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입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인데요.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역시 같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어떤 문자든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나 고고 또는 비상 이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만으로는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들의 주식 정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정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정열 보내주시고요. 김용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같은 번호 샵 3772번으로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8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메디콕스이고요. 매수가가 13,800원에 비중 31%입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대다수 50% 이상 빠졌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10% 이상 오르면서 1,5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실 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메디콕스도 계속 손실이 될지 아니면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전문님? 저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일단 우선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평균 단가까지 조금은 못 미치더라도 현금 확보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선은 제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이 18년도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18년도부터 계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적자폭을 오히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마이너스 239억 원까지 처음에 이렇게 적자폭이 크진 않았는데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요. 권리락이 발생되고 유상증자까지 했었고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감자까지 진행을 했어요. 주식수 자본금만 줄인다라고 감자를 자본감자를 좀 진행을 한 건데 뭐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뭐 병합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가치에 대한 훼손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좋으면은 감자를 진행을 했었을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통 비율이 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이 일주에 대한 가치가 증가된 요인들 이런 것 때문에 차트가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14,950원 수준들 있잖아요. 여기가 이전에 계속 장기적으로 고점 역할을 하던 부근이었어요. 근데 13,800원이 매수가이시니까 아무래도 비중이 31% 수준이셔가지고 대응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 잡으신 것 같은데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셔도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는 시키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들이 고점 부분들이기 때문에 13,000원 이상으로 올라오고 14,000원을 터치를 못하더라도 오히려 현금을 확보를 하고 적자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자금 조달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조선, 뭐 마리아나, 바이오, 철도 다양한 분야에서 테마로 좀 엮여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조선 쪽으로 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차라리 다른 조선 기업들을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부정적이지만 매수가까지는 살짝 못 미치더라도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조선주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종목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2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화학, 매수가가 24,5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두 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꼭 상담 받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앞서 8, 9월 달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34,250원까지 상승을 한 뒤에 쭉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오늘 23,5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고체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좀 최근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일단 말씀해주셨듯이 네. 지금 되게 특이하잖아요. 네. 그 원래는 코로나 테마 주였었는데 이제 전고체까지 네. 하니까 이중 테마가 된 거예요. 근데 네.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어쨌든 백신 자체는 계속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추가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국책 과제에 참여를 해가지고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고요. 그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체 전해질 원료가 되게 비싸거든요. 하이니켈 같은 거. 근데 이 가격 단가를 낮추는 기술을 좀 연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테마 플러스 실적 기반 성장주로 좀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200%가량 상승을 하면서 리레이팅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단기적으로 200%나 상승을 했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뭐 100m 달리기를 했다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은 좀 눌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적당히 잘 눌린 것 같고요.
일단 15,000원대 내에서 보면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저 세력 쪽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물량 소진은 아직 좀 더 덜 됐다. 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초록색 이렇게 구름대 모양이 있는데 이게 선행 스팬 아니면 뭐 구름대 구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횡보를 하면서 주가를 이탈을 안 하고 한 차례 튀어 오르고 다시 꺾이면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은 뭐 홀딩하는 게 저는 좋아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름대 구간 이탈 안 하고 여기에서 횡보하면서 올라갔다가 분명히 이게 올라가도 위에 전고점에서 빠질 거거든요. 한번 네. 쌍봉 자리여가지고 눌립니다. 눌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구름대 구간을 이탈을 한다면 좀 비중을 줄여두시면서 다시 접근하는 방향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요 27,000원이고요. 손절가 21,000원 네,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화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조금은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27,000원,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상담 참여 가능한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걸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또 검색식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고고와 비상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또 이게 어떤 검색식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매일매일 생기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어떤 검색식인가요? 일단 지금 종목들이 오늘 보니까 한 4, 5 종목도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나왔네요. 네, 나왔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 보안 쪽으로도 전일에는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즉각적으로 시장에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것들. 오늘 보니까 종목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2차전지 쪽으로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SK하이닉스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좀 떨어졌고 네. 약간 음봉 흐름들보다는 거래량들이 동반되고 있는 양봉 흐름에서 상승세가 좀 이어간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저점이다라는 저가 매수세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출이 좀 됐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간혹 저보다 이제 인간은 좀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하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검색식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보다 좀 수익이 더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을 바로 하시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 라이벌이 제가 만든 검색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제 라이벌 하나씩 이제 적용하셔가지고 뭐 분양 받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참고삼아 계속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검색식은 전문가님의 라이벌이 이 검색식이다라는 네. 또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 2차전지 지수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또 오늘 2차전지 지수들이 나왔다는 말씀까지 네,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검색식이 있으시면 사실 혼자 투자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99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매수가가 1,782원에 비중 4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 종가는 9,82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랑 현재가 큰 차이는 나지 않으시고 있는 것 같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최근에 또 빠졌던 종목인데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네. 코오롱 플라스틱은 제가 이전에 공략주로도 알려드리고 수익 리뷰까지 해드렸었는데 우리 수익 난 다음에 약간 지지구간들이 빠지면 빠지는지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도 욕심은 내보자라고 했는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내려왔던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비중이 한 40%의 평균 단가가 높지 않으신 걸로 봐서는 대응을 좀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잘 하셨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조금 가지고 가보자고요. 조금 가지고 가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면요. 21선을 돌파하기 전에 조정을 살짝 받았습니다. 21선을 돌파를 할지는 곧 몇 거래일 안에 결론을 좀 날 것 같아요.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11,000원까지는 욕심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1,000원까지 오면은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현금 어느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고는 단기적인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난 8월부터 폴리옥시메틸렌이라는 하는 이 약품인데 네. 가격이 톤당 $2,378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8월 달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뭐 중국 봉쇄 뭐 이런 우려감들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16년도에서 18년도까지의 초호황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들로선 3분기 실적이 시장이 예상을 했던 실적들보다는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원자재 비용들이 상승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 뭐 유통 비용들이 증가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하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거다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뭐 그 전에 21선을 돌파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고 하반기까지도 욕심을 좀 부려보신다면은 이 단기적으로도 비중을 좀 축소를 11,000원까지 와가지고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를 하시고 20%만 하반기에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대응 잡으신 물량은 11,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하자. 그런 의견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11,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 한 20% 의견을 제시해드렸는데요. 다만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은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6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닥터스탁 팬입니다. 셀리머리 매수가 12,300원에 비중 10%, 종목 상담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셀리머리 일단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부진하다 싶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는 좀 최근에 하신 것 같네요. 셀리머리 좀 반등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셀리버리를 얘기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지금 알아야 될 게요. 네. 이게 국내에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좀 중요하고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성장성 특례상장 1호인 만큼 어드밴티지를 좀 받고 상장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IPO를 보통 일반 IPO를 할 때는 보통 책정을 할 때 퍼로 측정을 합니다. 근데 네. 얘네는 이 기업은 PSR로 산정을 한 게 초기 상장 시에 공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약 개발 성과가 부진한 상태에서 이 코로나 테마로 편승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가가 무려 50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파르게 좀 거품이 빠진 건데요. 특히 지금 상황이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일반 만약에 상장사였으면은 4년 연속 적자면은 얘네가 그 의기 기업이 이제 관리 종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그 특례상장의 경우에는 5년까지는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뭐 생각을 하실 게 코로나 테마가 끝났으니까 이 종목도 끝난 게 아닌가 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약은 어찌 될지 지금 모르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살아나려면요. 그 셀리버리 자회사 중에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 여기가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셀리버리의 로열티가 3% 정도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 자회사를 캐시카우로 이용을 하면서 관리 종목은 좀 면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신약에서 결국에는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업 자체가 바이오 쪽이니까요. 네. 이 주요 파이프 라인 중에 TSDT라고 있습니다. 이게 세포 간에 연속적으로 전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활용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면 그야말로 좀 대박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박인 만큼 그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있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당장은 지금 상황 자체도 안 좋고 영업 손실도 발생을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기업을 좀 좋다고 평가를 하는 게 네. 신약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쌓여있는 유보금으로 유상증자를 최근에 발행을 했고요. 그래도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다. 좀 이런 면이 보여서거든요. 일단은 당장은 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비중을 손실도 그렇게 지금 큰 편은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거두신 다음에 변곡점이 잡히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재지입을 하는 거를 좀 저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냥 짧게 저는 13,000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단기적으로 비중을 줄여놓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님들의 검색식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김용민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고 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 커피 교환권이 있습니다.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비상 문자 보내주시면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전문가님들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정열,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용민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김용민 전문가님의 검색식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인데요. 이거는 어떤 검색식인가요? 네, 일단 어제 네. 이 조건 검색식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우아이텍 일단 잡혔다. 근데 좀 봐야 될 거 했는데 오늘 9% 정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갖고 잘 잡히기는 한다. 네, 단지 네.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네. 쭉 이어가질 못했어요. 윗골이 달고 쭉 빠진 상황인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은 네. 일단 지금 시장 자체 거래 대금 자체는 굉장히 작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테마는 계속해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시클리컬한 지금 시장이다.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급등이 나오더라도 바로 좀 익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은. 왜냐면은 분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거 이제 조건 검색실을 받으셔가지고 이용해 보실 때 어쨌든 휴마시스 성우아이텍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이게 상승폭이 좋잖아요. 근데 네. 올라갔을 때 그냥 빨리 익절을 해버리시고 네. 순환 돌리시는 게 훨씬 좋은 방편이 될 것 같다. 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급하신 네. 분한테 좋을까요? 그렇죠. 저도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네. 자, 이제 어제 나왔던 성우아이텍이 오늘 또 장중에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단기적인 전략으로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전문가님의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4조 동화원이고요. 매수가가 1,402원에 비중 25%, 복구가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4조 동화원 사료주들인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을 모두 다 지금 반납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신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네요. 오늘 1,05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전문가님 이분 복구 좀 가능할까요? 손실 폭이 좀 축소가 되면요. 네. 좀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공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이제 4월 18일 그리고 4월 27일 자사주를 매각을 한다라는 공시가 두 차례가 들려졌습니다. 근데 수정 공시가 아니라 두 차례 자사주를 매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사주가 4월 달부터 매각을 한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과거에 지금 12월, 1월 달까지만 해도 1,000원대 흐름들을 보여줬던 상황에서 2,765원까지 주가가 자사주를 매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왜 상승을 했을까? 테마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던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면요.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료주들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2분기부터였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졌어야 됐는데 2분기부터는 오히려 매출은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증가되긴 했는데 단기 순이익은 적자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매출 증가됐고 단기 순이익은 적자가 나왔어요. 3분기에 적자가 흑자로 바뀔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 자, 사료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뭐 사주동학원 같은 경우로서는 해외 환 뭐 해지를 또 하는 상황들이겠지만은 환율이 상승하는 것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식료품을 외국에서 사옵니다. 그러면 높은 달러 가치로 인해서 사왔어야 됐겠죠. 약간 장기순이익의 적자를 기록한 이유들은 외환 금융 손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들기도 합니다. 자, 1,000원대에 육박하던 게 5월 달까지 2,000원까지 올라갔죠. 그게 다시 1,000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제 가치라는 겁니다. 자사주를 두 번이나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88억 106억 원어치를 매각을 했어요. 그러게 되면은 시장에서 주일수가 늘어난다라는 것들은 뭐 물량을 소화하면 되겠지만 왜 매도를 했을까? 지난 4월에 매도를 했는데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1,000원대까지 다시 회귀를 했잖아요. 돌아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슈팅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저는 1,250원, 1,500원까지 1,250원, 1,5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슈팅 흐름들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 현금 확보 기회로 삼으시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주 동화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을 가능할 것 같다. 1차 목표가 1,250원, 2차 목표가 1,500원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또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4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올리패스를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20% 보유 중입니다. 9,000원에 손절하다가 놓치고 7,000원에 손절하다 또 놓쳤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5,140원입니다. 전문가님, 이분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손실폭이 크셔가지고 굉장히 네.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이 기업도 뭐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테마로 엮이면서 뭐 크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네. 뭐 본업을 보자면요. 이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라고 있는데 이게 호주 임상 1상에서 이 시험 결과에서 뭐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이런 기사와 함께 그 연속으로 하한가를 뭐 맞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안정성이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악재의 소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향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회사 이력만 보면 기술력도 좋고요. 그 경쟁사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빠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판단을 하는 게 임상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라인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실패하면 그 발생하는 리스크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그 주가 자체는 지금 최저점을 최근에 또 찍었거든요. 4,000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임상 다음 임상이 무조건적으로 실패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정말 그 바닥 및 지하실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손절이 뭐 좀 뼈가 아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비중은 좀 축소를 해 놓고 리스크를 줄여 놓고 대응을 하시는 걸 저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5,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리패스에 대한 비중 축소 전략까지 오늘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코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공략주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정근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CS윈드입니다. 네. CS윈드는 해상풍력타워 제조업계에서 글로벌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풍력 시장들. 저는 이제 하반기부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해상 풍력이 제2의 정상기가 올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과거에 CS윈드가 덴마크에 본사를 둔 베스타스 미국 공장을 인수를 하긴 했는데 미국 쪽에서 베스타스로부터 미국향 성장, 이런 수주, 이런 성장 기대감들이 앞으로 계속 꾸준히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부분 주요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의 이제 공장을 대부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연간 설치량이 1에서 2기가와트 수준에서 20기가와트 수준으로 증가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덕분에 3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으로 4분기까지도 실적 성장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성장 사이클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는 제가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6만 원 수준, 지금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는데 6만 원 수준에서 조정을 받으면 저점에서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만 5천 원 이하에서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차 목표가는 6만 8천 원과 7만 원 수준까지 상당 부분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7만 원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우리 5만 8천 원 이탈을 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CS윈드였고요. 다음 또 김용민 전문가님의 공략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데모라는 종목입니다. 네. 먼저 건설기계 종합 전문 제조 그리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뭐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뭐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 보이고 선택권이 얼마 없어 보이니까는 일단 이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데모라는 기업 자체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쉽게 붙는 특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말 뜻은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쉽게 주가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두 번의 긴 매직 구간을 만든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여기서 모은 그 메이저 수급 물량이 남아 있어서 전쟁 종료 좀 휘슬만 기다리고 있는 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관련 이슈만 나오면 해당 매물대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할 거라 좀 기대를 하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매수가는 만원에서 만천원 좀 러프하게 가져와 봤고요. 네.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의 공략주 한 종목씩 확인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풍력 관련해서 대표주로 알려져 있는 CS윈드입니다. 최근에는 다소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좀 박스권 횡보를 이용해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매수가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6만 8천 원, 2차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데모인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좀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상승 탄력이 붙어도 쉽게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전문가님들의 검색식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투자하실 때 전문가님들의 검색식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김용민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열심히 종목 상담과 알찬 정보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들어봤고요.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자, 내일은 김용민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오후 4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